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소로 전해 성구영 부장입니다. 보시는 업무사항 발생시 연락을 주시면 보다 진짜 현업기술 바탕 위에 보다 빠른 성공을 약속을 드립니다. 꼭 연락을 부탁드리고 동영상 교육을 계속 봐주세요. 자, 섹션을 자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섹션도 어려워할 거 없으세요? 참,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하고 가죠, 뭐. 이거는 이제 찍고 원형 사각형이에요. 이건 원형을 여기를 해서 지금 2분의 1로 5배 키워서 이렇게 본다 그거예요. 그죠? 디테일 뷰죠. 디테일 뷰 하고 무조건 이동을 이렇게 이동하면 되죠. 그렇게 하고 치수기입을 해도 똑같아요. 치수기입을 해도 1대1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22.7이 여기가 또 하면 똑같이 22.7이에요. 똑같아요. 확대를 해도 그게 이제 다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섹션 왔죠. 섹션.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페어런츠 뷰를 찍으라고 나왔죠. 페어런츠 뷰를 찍어줘요. 페어런츠, 이건 무조건 페어런츠 뷰 찍어주는, 아니 스타일이고, 섹션 할때 이제 이건 스타일 조절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타일에 가서 보면은 이제 섹션 을 하는데 이런 거뭐 해칭을 할지 안 할지 그건 나중에 섹션을 해놓고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요선, 지금 나오는 요선 있죠? 요선을 조절을 하는 거는 여기 섹션 라인 스타일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섹션 라인 스타일이 프리퍼런스에 있어요. 프리퍼런스에 섹션 라인에 보면 있어요. 이거 ABC 크기, 그다음에 요거 DE 크기, 그죠? 그다음에 뭐 컬러, 그다음에 섹션 라인 방식, 그죠? 폰트 방식, 그다음에 선 두께, 화살표 방식, 뭐 처음 써지는 글자 라벨이죠. 자, 이런 조건을 주고 나서 뷰를 찍어주고, 그다음에 힌지 라인을 그냥 무조건 그냥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맞게 됐으면 이제 뷰를 잘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면 돼요. 물론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불확실성하고, 많이 쓰이는 건 힌지 라인을 지정을 해요. 힌지 라인이라는 건 자를 직선이에요. 직선 방향이 얘를 이렇게 자를 거냐 이렇게 자를 거냐 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양을 이렇게 뭐 x y z로 y로 하겠다. 그럼 y로 하면 이제 힌지 라인 지정이 됐죠. 지정이 돼서 포인트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찍어줘요. 여기를 y로 하겠다. 그냥 하면 이제 그냥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꺾이겠다 하면 이제 여기 add segment 하면 꺾여 가지고 다시 이제 꺾일 때를 이렇게 지정해 주면 돼요. 아, 여기서 꺾이겠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해서 이제 얘를 찍고 스타일을 들어가 보면 요 섹션 라인 스타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히든 라인을 지금 뭐안 보이게 돼 있고, 제너럴에 오면은 비저블 라인도 뭐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섹션에 왔을 때 백그라운드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가 뭔지, 그죠? 백그라운드는 섹션 자른데 뒤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포리그라운드는 전경이에요. 전경. 근데 백그라운드하고 포리그라운드하고 다른 점이 뭐죠? 말은 다른데 전경하고 백그라운드는 뒤에 보이는 거. 아, 야, 여기를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를 잘랐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본 거죠? 섹션을 이쪽에서 본 겁니다. 여기를 본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는데 얘를 지금 백그라운드만 하면 자르고 그냥 그 뒤에 여기 보이는 데만 보이거든요. 섹션 자른데 안쪽 부분만 보이는 데만 보이는데, 얘를 포리그라운드를 하면 여기 보이면 이렇게 같이 가상선까지 같이 보여요. 여기까지 보여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백그라운드 포리그라운드의 다른 점입니다. 없애고 요 이게 이제 크로스 해칭을 하겠냐 안 하겠냐 하는 거예요. 크로스 해칭을
하겠냐 안 하겠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거의 별로 모르셔도 될 겁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섹션은 잘라만 하시고, 다시 한번 이쪽 섹션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불 선택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힌지 라인에서 이쪽은 Y X죠, 방향반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자르겠다, 방향반대. 밑에서 위로 자르겠다. 어디를 뭐 임의점 아니면 원의 센터점 해서 여기를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꺾어지는 거죠. 꺾어지는 건 이걸로 한다. 여기 꺾어지고, 이건 이제 베이스뷰 딴 걸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 또 여기 꺾어진다. 아 잘못했어요. 꺾어지는 걸 더해줘야 돼요. 다시 해보면 얘를 가지고 하는데 힌지 라인 X 리버스 하나 찍어주고, 꺾어질 때 찍어주고, 또 꺾어질 때 누르고, 이렇게 계속 꺾을 때 눌러주면 돼요. 찍어주고 그냥 빛나면 됐다 하면은 그쪽을 자른 게 이렇게 나옵니다. 꺾어질 때가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나와요.